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르면 올해 연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.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는 내부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카카오는 이전부터 카카오 엔터,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상장을 검토했으나 카카오 자회사들의 쪼개기 상장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계획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.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카카오 엔터의 상장 계획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여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